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저 구름 위 미지의 세계가 아닙니다. 산속 기도원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터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물론 어떤 가정은 몇 대째 기독교 가문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가정과 대부분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 이 세속 문화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만모니즘, 정욕, 이기주의가 득세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을 줍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냐, 왜 이렇게 어둡냐, 타락했냐, 탓하고 비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시켜 가시는 방식은 파괴하고 싸우고 부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군 원정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총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듯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노라면 저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있지요. 남들은 다 자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만 섬기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살아야 하는가? 오른뺨 맞아 주었으면 됐지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우리 같이 가주었으면 됐지 왜 십리까지 가주어야 하는가? 왜 그래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까지 왜 선을 행해야 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예수님 그 사랑이 성도 여러분 삶 위에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손해보는 삶을 통해 그곳에 빛이 비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빛을 바라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섬김으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